여러분, 여기는 동대문역부터 붙기 본점입니다. 여기 맛이 다르다고 해서 왔어요. 저희는 뭘 시켰냐면요, 엽기 떡볶이 초보 맛의 베이컨 중국당면, 이번에 새로 나왔다는 홍당치즈 구운 만두, 바삭치즈 만두, 그리고 주먹밥을 시켰습니다. 이거 왜 신동엽님이 광고 받으신지 알아? 몰라. 동대문 엽기 떡볶이 신동엽. 진짜네? 매울 신에다가 동엽, 신동엽. 진짜요? 검색했는데 나왔어 어제. 여기는 맛이 다르대. 과연 어떨까? 뭐가 맛있지 않나? 그냥 먹어도. 개인적으로 신전 떡볶이는 지점마다 맛이 다른데 엽떡은 균일했던 것 같아. 근데 본점은 훨씬 맛있대. 떼굴떼굴. 과연 이 비주얼이 나올지. 과연. 대무지. 알바 경력 안 없어 보이는데. 아우, 알바 굉장히 많이 했지. 신전 떡볶이. 심지어 주방이었어. 이게 먼저 나왔거든요. 바삭 치즈 만두.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먹어볼게요. 참을 수가 없어. 우리 찍어 드셔야죠. 떡볶이가 안 나와요, 그렇지만. 다음에 보자를 해서 쓰면은 자기도 최소한 응? 다음에 보자를 맛있다! 치즈 어때? 딱 달래! 그때 대한 되게 맛있어! 그냥 아예 이제 진짜 맛있는데? 왜 맛있지? 되게 짭짤하고 아주 약간 달콤하고. 왜 이렇게 맛있지? 약간 짭짤하다 진짜. 달콤하고. 배고파. 빨리 나와. 안돼. 감사합니다. 치즈가 회오리가 약간 치다가 맞는 느낌. 진짜 맛있겠는데요? 어마어마한 토핑 추가를 한 엽떡. 언제 먹어 우리? 그래요. 됐어. 먹어볼래. 베이컨에 떡 싸서 먹어봐야겠다. 어, 이거 봐. 난 중국 당면. 아, 뜨거. 근데 내가 걱정하는 건 만약에 그 10명이랑 그냥 내가 제일 싫어 되었어. 근데 내가 그냥 이거 먹어봐요. 이거 이거 만두. 나는 이거 말을 못하겠나. 나도 연락을 못하겠나. 그거 이게 알까 모를까를 나도 모르겠어. 근데 모르니까 연락을 했지. 맛있다. 이번엔 바삭한 거 찍어 먹어봐. 어떤 게 어떤 게 더 맛있을 것 같아? 바삭한 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그냥 바삭한 거. 바삭한 게 더 맛있어? 나는 그냥 좀 맛있다. 어, 맵다. 나도 먹어봐야 돼 이거. 치즈 만두. 근데 예쁘게 생겼어. 바삭한 게 좀 더 바삭해서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만두 맛있는데요? 치즈볼 같진 않은데 치즈볼보다 맛있는데 나는? 엽떡에다가 치즈볼 찍어 먹는 것보다 맛있어. You think so too? 그거보다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 맛있어. 맛있다. 엽떡 진짜 오랜만이다. 나도 중국 당면 먹어봐야겠다. 근데 중국 당면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납작 당면 정도? 좀 얇아 보여. 다른 데에 비해서, 그치? 오, 봐, 이거 봐. 봐, 내가 진짜 맛있게 먹었어. 봐봐. 맛있겠다. 맛있어? 응. 확실히 너무 맛있어. 이거 바삭한 거 찍어 먹어봐야지. 바삭한 게 더 맛있어요. 나도 바삭한 게 더 맛있어. 뜨거운 거는
좀 그 치즈 맛이 많이 나고 바삭한 거는 바삭해서 맛있어. 매워요. 매워 매워. 응? 나한테 좋은 생각 났다. 봐봐. 이따가. 이거는 이 구멍이 나죠? 네. 이게 딱 끼는 거예요. 어때요? 약간 욕하는 거 같지? 감사합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주먹밥이다. 주먹 짱 맛있어. 응? 주먹 왜 이렇게 맛있지? 대박. 주먹 왜 이렇게 맛있어? 아까 그 표정 해봐. 아, 주먹밥 먹어봐. 응? 근데 나는 맛있지?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근데 이 주먹밥이 맛있는데요? 주먹밥 맛있어. 주먹밥이 맛이 좀 다르다. 맛있지? 확실히 그 체인점하고 어마어마한 차이는 없는데 뭔가가 차이가 있어요. 그쵸? 뭔가 완성도 있어. 풀필 수도 없으니까 느낌이 좀 이상해. 그럴까? 매워요. 초보 맛인데도 매워. 옛날에는 무조건 우리 짤매운맛 먹었는데, 그치? 이제 무조건 짤매운맛 먹어. 짤매운맛 먹고도 안 매웠어요. 매운맛 무조건 매운맛 안 먹으면 옆에 떡볶이가 아니었는데. 끊으려면 흑엽떡볶이 먹지 왜 엽떡 먹냐 이런 느낌. 근데 엽떡 자체가 맛있어. 더워요 근데. 오 더워. 아니 여기다가 주먹밥 넣고 그 국물이랑 해서 꼬셔 먹는 거. 맛있지. 근데 뭐 본점이라고 해도 엄마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대신 열량 관리가 좀 더 깔끔하게 된다 이 정도는 있을 것 같아. 되게 부셨다. 저 자랑할 일이야? 이거 봐라. 여기 떡볶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인정? 나 같으면 바쁘실 때 계란찜도 좀 부셔도 돼. 어떡하냐? 해봐. 제조해 보세요. 어묵 올려 먹어야 돼. 와. 맛있어? 뭐라고요 여러분? 오빠가 살찐 것 같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사실이라고 말하실 수가 있어요? 정답입니다. 본인이 살찌신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우신 것 같네요. 얼마짜리 살인데 이게 다 하나하나 돈과 열정이 들어간 살이야. 그건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짜리 살인 줄 아십니까? 이거 저한테 살쪘다고? 이게 얼마짜리 살인 줄 아십니까? 특별히 이걸 줄게. 안 줘도 돼. 이게 붙은 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 이거 하자. 이 가운데 연결된 애가 꼬들꼬들하다고. 어? 귀 안 들린다. 엽떡은 귀가 안 들려야 돼, 붙다가. 그거 알지? 엽떡 먹, 귀가 안 들려야 돼, 엽떡이에요. 처음에 친구들이랑 고등학교 때 엽떡 먹었을 때 제일 매운맛 먹잖아. 근데 나 마약하는 줄 알았다니까, 진짜? 나 술 취한 줄 알았어, 내가. 진짜 술 취한 느낌 나. 나는 진짜 취했을지도 몰라. 술이랑 먹었어. 아니, 술이랑 먹었으면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평소보다 고등학생 때 술이랑 먹었다고요? 아니, 고등학생 때 술을 드셨나요? 21살에 처음 먹어봤는데. 이 바삭만두가 참 맛있네. 참 맛있어?
귀가 안 들려요. 왜 그래? 선생님 바보. 안 들린다. 우리 이거 먹고 설빙도 가자. 왜? 차가워 가잖아. 설빙 먹고 싶어. 이거 먹고 설빙 가야지. 원래 엽떡 먹고 설빙 가는 거잖아. 나도 양배추 먹고 싶은데.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본점이나 어디나 양배추는 많이 없군요. 그 우리 밥 먹고 설빙도 가? 설빙? 응, 빙수. 생각해 볼게. 설빙은 무슨 빙수 먹을 건데? 메론 빙수. 나한테 선택권을 주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 아, 드시고 싶어. 저는 오뎅을 잘 안 먹어요. 오뎅을 다 오빠가 먹어. 저는 오뎅 이 정도면 충분해요. 우린 궁합이 잘 맞는다고. 근데 막 일부러 본점을 찾아오고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전 좋은데. 아니, 그 정도의 메리트까지 있는 것 같진 않아. 그렇긴 한데 이 근처에서, 재미는 있어. 아니, 이 근처 왔을 때 오늘 뭐 먹을까 하면은 적당 먹으면 괜찮을까? 끝났어. 그럼 먹어. 근데 나랑 치즈놀이 안 해줘. 난 그거 싫어해. 왜? 그냥 이게 대박이다. 왜? 우와, 이게 뭐야? 이거 뭐지? 빵빵. 오빠 얼굴 정말 빵이다. 잘 맞는데 여기 딱 선영이라? 진짜 맛있어. 그거 같아. 이탈리아 음식. 그 뭐라 그러죠? 이탈리아 만두? 난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해. 여기다가 김 묻혀서 먹는 거 좋아해. 어, 맛있게 먹네. 어. 잘 먹었다. 자세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매워서. 매워서 자세가 헝클어지는 상태예요? 여기서 여기 딱 기대는 거죠. 이게 1단계고 늘 좀 지나면 술 취한 것처럼. 맞아. 이렇게 돼. 맞아. 3단계는? 3단계는 거기가 겪어본 적은 없어. 나 해봤어. 3단계. 너 매워. 거짓말이야. 와, 빙수 먹으러 왔어요. 먹어보세요. 네. 맛있어? 맛있다. 너무 진. 맛있다. 완전 녹차다. 어, 내가 먹은 빙수 중에 제일 진한 것 같아. 완전 녹차다. 어, 아이스크림이다. 여기 아이스크림 들었어요. 우리는 저희는 오솔록을 엄청 사랑해요. 너무 맛있다. 여기 안에 아이스크림 대종 맛탱. 이거 봐, 냄새 맡아봐. 대박이지? 아니, 먹어봐. 그냥 차 맛인데? 뭔 소리야. 거의 차에 차도 모르는. 뜨거. 아, 뜨거. 그냥 엄청... 몸 차 맛인데. 아씨, 먹지 마. 아니에요. 뭐가 아닌데요? 이거 제가 123 디자인 그려봤어요. 어때요? 봐봐. 이게 무슨 디자인이야? 친구. 우리 오빠가 나보고 디자인 그려보라며. 이게 디자인이야? 응. 그냥 그린 거 아니야? 자, 멋있게 그리면 되죠? 그죠? 네. 디자인. 무슨 옷인지 알 수가 없잖아. 의상 디자인적으로 아직 완벽하지 않잖아요.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했죠, 지금. 이게 대충 가안을 그렸죠. 그러면 레이어 추가하고요. 이 불투명도를 살짝 조절해요. 그다음 레이어 두 번째를 선택하죠. 그럼 이렇게 이걸로 더 정확할 겁니다. 자, 어색해요? 네. 그러면 저도 레이어를 추가하는 거예요. 불투명도. 그다음 불투명도를 조절해요. 다시 여기 또 그릴 수 있죠.
그럼 점점 나아지겠죠. 레이어 130 정도 되면 괜찮아지겠는데? 그러니까 왜 저한테 그리라고 그러세요? 저는 이거 잘 못 그리는데 배워봤어야 알죠. 어 이거 보세요. 이거 준영이가 그린 거예요. 어 잘 그렸다. 귀엽죠? 삼색 양이네.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어때요? 잘 그렸네.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것도 제가 그린 거예요. 어때요? 이거를 2주일 동안 그리셨잖아요. 아니요 한 달 동안 그렸어요. 가볼까요? 어디 가요? 이제 좀 나가서 돌아다녀야지. 배불러 소화가 안 되잖아. 소화 되는데요? 쇼핑 가자. 쇼핑. 우리 명동 쇼핑. 저 공부해야 돼요. 명동 쇼핑. 잘랐어요. 가자. 다시 해봐. 사진 찍어줄게.